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먼지 소식이 나왔어요. 중요한 부분을 읽어줄게요. 뒤로 기대 앉아 긴장을 풀면서 커피를 드세요. 의식 등급 및 평판 통합. 지난 몇 시즌 동안 저희는 데스티니 가디언즈의 의식 활동 경험을 통일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르나 장과 갬빗을 시작으로 저희는 새로운 상은 평판 시스템과 보상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14시즌이 시작될 때 이런 대규모 변화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후면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선봉대 등급 도입을 준비했습니다. 선봉대 등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더 많은 상인의 유사한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을 대비하여 전반적인 평판 시스템 업데이트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5시즌에서는 샥스경 바랑자 자바라 사령관의 평판 시스템이 시르네장 갬빗 선봉대의 등급으로 명칭이 바뀔 예정입니다. 악명, 용맹 명칭은 사라지게 됩니다. 영광은 경쟁 시르네장 평판 시스템의 명칭으로 계속 사용될 예정입니다. 15시즌에는 시험 등급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번지 소식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척도 올리는 데 필요한 시간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 등급 시스템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선봉대 시르네장 갬빗 등급 초기화를 현재 용맹 등급보다 평균적으로 약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행을 방해하는 의식 규칙은 없을 것입니다. 연승 보너스를 없애고 연속 활동 보너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평판 보너스 추가 활성화되면 점수를 2배로 받도록 표준화했습니다. 이제 현상금을 완료해도 평판을 보상으로 주지 않습니다. 경험치를 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거의 모든 게임에서 이긴 플레이어와 거의 모든 게임에서 진 플레이어가 평판을 초기화하는데 거리는 총 시간의 차이가 현재 3-4배에서 앞으로는 2배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플레이 활동으로도 평판의 3분의 2를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르네장 또는 갬빗 경기에서 이길 경우에는 여전히 초기화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번의 경쟁 시르네장 평판 시스템의 명칭으로 계속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승 시 등급을 더 빨리 올릴 수 있는 점도 유지될 것입니다. 지금은 영광에 대해 알려드릴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만 향후 시즌에서 업데이트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선봉대 등급. 자바라 사령관도 이제 샥스경과 바랑자처럼 의식 평판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봉대 토큰을 이제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고 15시즌 전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봉대 평판은 다음 활동 완료 시 획득하게 됩니다. 공격전, 방어전, 전장. 어려운 활동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방어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용사를 많이 처치하면 더 높은 등급의 메달을 받고 그에 따라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동, 은, 금, 백금 메달은 평판 보너스를 주고 선택한 황혼전의 난이도에 따라 더 많은 평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황혼전일수록 더 많은 평판 보너스가 부여됩니다. 13시즌부터 도입된 샥스와 바랑자 보상 라인과 같은 평판 보상 라인을 잡아라도 갖게 됩니다. 강력한 보상을 등급을 3개 올릴 때마다 부여되며 최초 초기화 시 승천 조각이 보상됩니다. 연속 활동 및 평판 보너스. 위에서 언급했듯이 15시즌에서는 연속 활동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선봉대 활동, 플레이리스트 도는 목적에서 직접 시작을 연속으로 오래 할수록 연속 보너스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수호자들은 상대 찾기 대기 화면에서 떠나 탑에서 현상을 받기나 헬름에서 우편 담당자를 방문해도 연속 활동이 추가화될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그로 활동을 그만두거나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에는 연속 활동이 초기화됩니다. 보너스를 받기 위해 계속 활동을 할 준비를 해두세요. 시르네장 갬빗과 마찬가지로 자바라도 2주일간 지속되는 평판 보너스를 주를 시즌에 걸쳐 제공할 것입니다. 게임 내 공지 사항을 계속 확인해주세요. 시즌 의식 무기 퀘스트 및 장식. 다음 시즌에는 시즌 의식 무기와 장식을 선봉대 시르네장 갬빗의 평판 보상 트랙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시즌 동안 상인의 평판을 올려 무기와 해당하는 장식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즌 도전에서 악명 추구,
와 같은 노전을 제거하고 일식 무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시즌 노전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랜드마스터 및 전복자 금박 금박 인상이 소개되기 9개월 전 그랜드마스터 방언전과 전복자 인상이 도입됐을 때 저희는 플레이어들에게 노전 정신에 불어일으킬 어려운 목표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들의 실생각과 일정도 생각해야 했죠. 저희는 보상과 그랜드마스터 레벨에 도달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에 대해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즌에 걸쳐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걸작 재료, 숙련자 무기, 계조 부품, 칭호 금박을 얻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시즌 도전 및 플러스10 전투력 시즌을 통해 필요한 최고급 장비 및 유무 전투력을 시즌 초반에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시즌이 끝나기 3주 전에 모든 방언전을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는 따라잡기 노드를 추가하여 매주 활동을 완료할 수 없던 플레이어들에게 이 어려운 노전을 정복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변경 사항들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그랜드마스터에 도전하고 전복자 금박 칭호를 획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고 7번째 주에 그랜드마스터 난이도가 열리는 것은 여전히 시즌 흐름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랜드마스터를 한 주라도 놓치신 분들이 금박 칭호를 위해 시즌이 끝나기 3주 전까지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것 같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의 플레이어들이 그림자 후수처럼 비교적 쉬운 공격전만이 아닌 그 주에 해당하는 그랜드마스터 방언전을 완료하여 보상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15시즌 후반에는 그랜드마스터 따라잡기 노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플레이어들의 시즌 초반에 끔박 칭호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시즌 마지막 3주 동안 높은 등급 보상을 위해 플레이어가 한 가지 공격전만 선호하는 문제도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랜드마스터 따라잡기 노드는 전복자 칭호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시즌은 아직 끔박 칭호로 만들지 않은 플레이어에게만 그랜드마스터 난이도가 열리는 동시에 이용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각각의 그랜드마스터 방언전은 시즌 동안 화력 팀장의 끔박 업적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용 가능해집니다. 즉 각각의 추천 공격전을 시즌 동안 플레이하여 금박 칭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박 칭호를 획득하면 따라잡기 노드는 비발성화됩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